정부가 북미 지역 기업들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, 전기차, 2차 전지 분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미 지역 투자 신고식과 한 북미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북미 지역 7개 기업은 이날 투자 신고식에서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총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 북미 간 공급망 협력 관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.